여러분들이 말하는 풀이가 뭐야? 로마 알파벳 순. 얘들아. 아, 얘들아. 아, 이가 아. 1 2 1 아, 아. 자, 그러면은 아닌데 잠깐만. 근데 이거 7 두 개잖아. 이거 7 두 개. 7이 두 개인데? 4가 없어. 4랑 7이 두 개야. 아! 아이아이구나, 이게! 그래서, 아, 아, 그거구나. 아, 알았어. 아, 아 알아, 알아. 아, 뭐, 아. 엄매! 깜짝 놀라. 알고 있어. 아는 건 아닌데. 자, 일단은 보고 오자. 보고 오는 거야. 1번부터. 잠깐만, 나 봤자, 잠깐만. 나 적어놨잖아, 그지? 나 적어놨어. 1이 피었고, 이게 5였을 거야, 5. 이게 N. 어? 뭐였지? 그건 넣었잖아. 어? 넣었네? 아, 나 넣었네? 가자 얘들아. 얘들아, 근데 무섭다 씨발. A다 A. 어, 자 A. 얘들아, 화났냐? 야 화났냐? 화났냐? 분노했냐? 댓글이 시뻘개졌냐? 정열면 됐냐 지금? 호기기간 됐냐? 일단 올려. 어, 됐다. 패신의 패야, 팟. 그리고 바로 밑으로 가보자. 가자. 아, 그니까 나는 아예 다른 쪽으로 아예 확신하면서 이해를 한 거야. 그니까 다른 게 이야기가 어려웠던 거임. 레알 그거잖아. 레알 그거잖아. 킥킥킥킥. 잠깐만, 그리고 여기가 여기도 5네. 아, 5번도 5야. 5번도 5야. 5번도 5. 그러니까 여기도 5. 5번도 5야. 저 오른쪽 가보자. 어휴. 어휴. 어, 일단 가자. 왼쪽을 뒤져보자. 왼쪽부터 가자. 예. 와, 내 아이 두 명이 갖고 댕기네. 내 빨간 시욕 있는 거 보니까 파란 시욕 있는 거 아니야? 시욕이 막 컬러로 막. 여기 아이였고, 어, 야, 근데 밑에 여기 방이 있다? 어, 아, 없는데 뭐야? 여기 왼쪽 어딨어? 어? 저기 뭐야 이거? 방이 아아 헷갈렸어. 아이, 나 페이스대로 할게. 괜히 안되겠다. 아, 페이스대로 해야겠다. 어, 이렇게. 어, 내 페이스대로 할게. 여러분들 괜히 어울려 놀아주니까 잘 안되는 것 같다. 어, 가라. 어, 아씨, 가자. 아, 씨발 뭐야.
사진 고렸는데. 아 미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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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보자. 아예 오른쪽 가자. 후. 방금 배 날라다가 채팅창 졸라 올라가. 아야 얘들아 이거 채팅창 이거 밴. 아 진짜 개씨발 물어봐야 했다 그 쥐한테. 귀찮아 안 했는데 해야겠어 무조건. 밴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디 누르려고 하면 마우스 휠을 올라가갖고 못하겠어 밴을. 어 에반데? 여기가 N이고 밑에도 봐야 돼. A A R R R 됐다. 이제 두 번쯤 하면 돼. 두 번 오른쪽만 보면 돼. 오른쪽. 예. 싹두기 안 해. 에이 됐다. 됐네 여러분들. 됐다. 끝나버렸구만. 아예 가서 조지겠습니다. 그냥 이 두 번째는 맞춰져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조립하면은 여러분들 P A 일단 이거 좀 뒤로 빼주고 하고 파로디오 파로디오네. 와 이름 파로디오였어 얘. 대박. 어 뭐야 잠깐만. 아무튼 맞아. 어 아무튼 맞아. 아니다 페트로니오나 바로 바네. 맞네 파로니오. 어, 이 새끼 발음 차이야 얘들아. 펜실베니아에서는 이렇게 해. 와 이름을 해부렀구만 이름을. 어? 아 이름을 씨발 이런 이름이었네. 그래 묵음 처리한거야. 아, 나 진짜 그 어디서 씨발 왜 영국어 어중간히 배운 새끼들 진짜. 비켜 파트로니오. 됐다. 아이씨 이 새끼 이름이 이런 거였다니. 후! 후! 됐다! 너의 남아있는! 파트로니오다! 이제 꺼, 이거. 후. 너 이름은! 파트로니오! 맞네! 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私 남아의 페트로니오였답니다. 정말 이상한 거지 같은 이름이구나. 누가 지어줬냐? 누구 가족께서? 바람하기는 어렵다고. 간단한 시련은 아니었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고된 임무를 향한 용기와 전략 그리고 가치 기지가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아 역시 문이 있었네.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 난 백장님의 개인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와 고마워요. 저장할 거야 수바라. 이상한 이름. 저장부터 할거야! 에, 새끼 이름 알았어요! 페트로니오! 저 새끼는 페트로니오예요! 근데 굳이 저장 안해도 페트로니오인거 알잖아. 아니야 해. 까마귀 도와주세요! 나를 불렀는가? 존잘러! 가자. 아 줄리 한번 가보자. 나 파트로니오 만났어 하면서 한번 가보자. 이제 이거 다 주소되는 거 아니야? 이제 다른 방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야. 안녕. 아! 이건? 왜 뭔가 중요한 정보를 찾아낸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여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흥미로운 내용을 읽어서 그래. 나한테도 빨리 얘기해줘 빨리.
그러니까 호랭이 나타난 백작의 딸에 관한 책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야. 딸? 루그레치아 말이야? 그래, 분명 그 책은 백작의 본문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해. 그렇다면 그 책이 반드시 있어야겠네. 당장 찾아봐야겠어. 어? 근데 그 책이 어디 있어? 도서관에 있어. 하지만 하인들이 도서관 주위를 돌아다니고 씨발. 아, 그 무서운 애들? 당장 가져갈게. 나 혼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한스. 책 이름은 애벌레에서 나비까지야. 거포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그래 알았어. 작년 가져올게. 그것도 이거 명심해.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아오려는 건 하지 마. 애벌레에서 나비까지는 요정의 이름치고 전혀 상관없는 책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렇구나. 안 도와줘도 됐는데 도와주자. 내가 볼 때 그거야. 도와줘야 돼. 왠 줄 알아? 난 얘가 좋거든. 구해줄 거야. 근데 도서관이 어디냐? 도서관이 어디지? 예. 도와주면 돈을 줘갖고 이 돈으로 황금색 열쇠 살 수 있을 거야. 아, 도서관이 어디지 근데? 아! 잠깐만! 도서관 거기네! 아까 걔! 걔 있던데. 아, 시계 있던데. 내 쭈댄. 아, 그 붉은 상긴 있던데. 아, 붉은색 있는 얘. 붉은 시옥 있는데 아니야? 저기였을 거야. 에베베뱅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아, 그 책이 위쪽에서 펼쳐져 있는데. 펴? 펴? 자자. 여기다. 저 이거 아니야? 살라엘레 싸 기립이. 다리 모여서 맞는? 아 미친! 아 삼신 삼신 사신이야 나 삼신이야. 루시 형이 뭐예요? 얘는 족밥이지만은 아우 잠깐만 붉은 시종이라고 시종 중에 짱이 있어. 짱짱 중에 짱짱은 모르겠고 적절한 짱 적바나 짱. 오른쪽 가보자. 오니띠용스? 이건가 봐. 아 양초 다섯 개 좋아. 아 오 길 있다. 대박. 휴 조될뻔. 빵 주워 두 개. 와 나이스. 이쪽이 이런 펴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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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래. 손거울, 그지? 아직 손거울을 사용하지 못했어. 손거울을 사용한 적이 아직은 없고. 이건 사용했고. 이렇게 했구만. 아. 서로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이 오면은 파수꾼의 방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빛! 빛이 들어온다고? 일단 알았어. 일단 알았는데. 오니 이런 게 있었어? 냠냠? 어, 금화 두 개. 좋아. 금화가 일곱 개야. 세 개만 찾으면 돼야. 밤알 세 개 좋아. 아, 꺼지라고, 사신 저색. 아, 저색, 저 씹색. 와, 콤보, 씨발. 아. 더럽혀져 버렸어. 쪼끈쪼끈적하고 냄새나는 거에. 근데, 어? 좋을지도. 꺼져, 이제. 아, 꺼지라고. 풀콤보 맞으면 어떡해. 여기가 도서관이야. 여기서, 빨간색 층이지, 빨간색. 이건가? 아씨, 꺼져. 꺼지세요.
읽어보고 싶은데 저기 답안 생기거든. 아니었어. 여기 나가는 데고, 그지? 꼈지롱, 뺄로. 꺼지라고! 그냥 가, 개 같은 거.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씨발, 몰랐다고요! 저기 위쪽을 뒤져봐야 되는 건가? 이런데? 씨발! 안 나가죠, 여기서. 이거? 잠깐만. 이거 내 양초 말한 거 아니야? 양초네. 암흑성이라는 이름의 착이야. 교수형 집행인의 수반덕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는 인상적이기도 예술적인 도구와 장치들로 유명하다. 재물을 바치는 탑이자 백작의 비밀 공간은 더욱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재미있는 점은 오래된 소식통이 말해주듯이 성 내부에는 버려진 지하 감옥이 존재하는데 이는 포로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층은 애벌레에게 나비까지가 아니야. 다른 거 찾아보자. 네 왕들이라는 뜻이야. 아주 오래전에 4명의 왕들이 있다. 4명의 왕들? 그들은 서로를 돈독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친구들과는 거리낌 없이 웃고 떠들고 샤워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함께 모여 전쟁을 누비기로 결심했다. 결국 전쟁은 그들의 승리로 막아내렸고 4명의 왕은 수많은 전리품을 챙겼고 같이 샤워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왕들 중 하나가 나머지 왕들을 배신하고 전리품을 챙겨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왕은 비록 미소를 짓고 있었어도 뒤에서는 탐욕과 비열함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내 왕들의 이야기는 그림으로 그려져 지금도 암흑성 어딘가에 걸려있다고 한다. 이 책은 애벌레 이거 다 읽어봐야 되네. 이 밑에도 읽어봐야 되네. 내가 볼 때 이런 데는 없다. 없는 것 같아. 꺼져. 꺼지라고. 미친, 이게 어떻게. 2층 제법 재밌어 보이는걸? 붉은 시종은, 여기 있다. 이건 아니고, 붉은 시종이네. 거대한 암흑성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 가장, 전부 통솔이 한대. 붉은 시종. 그의 성격은 엄격하고 완고했으며 사소한 실수에도 즉각 처형을 내릴 정도로 주저함이 없었다고 한다. 이 책은 그래 좀 무서운 새끼네.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저 위쪽 가자. 계셨군요? 내가 볼 때 있죠? 왼쪽 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왜 이렇게 모이냐. 옹기종기 가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언제 책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보려고 하겠습니까? 에? 언제 책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보려고 하겠어요? 지금 아니면 아니라고요. 이 근처 같아, 이 근처. 여기다, 이 분명히 여기다! 여깄다! 어쩐지 얘가 반복 패턴이야. 내가 솔직히 보관해 줄게? 책에서, 오케이. 줄리아에 갖다 주자. 재밌게 볼게요, 그럼 이만. 좋아, 역시 책은 빨간 책이지. 빨간 책. 가자. 에버스! 힘들게 왔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개새끼들아, 진짜. 이 개새끼들아, 씨발, 진짜. 미친 개, 진짜. 개새끼, 진짜 개빡치네, 진짜. 바로 가면 돼. 저장 했으니까. 또 어디 있는지 아니까 바로 가면 되는데, 개빡치네, 시댁, 진짜. 가자. 에이, 그냥 가면은 죽겠지, 에이. 여기 비어져 있네? 설마. 뚜루루!
뚜루 오늘의 게임은 루커무스 백작입니다. 뚜루루루루 줄리아 개갓 시댕 개갓 와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세 명이서 미치나? 개빡쳐 이건? 왜? 애벌레에서 나비까지? 알았어 어디든지 안다고 당장 가져오기서 체키라 쳐 가자 후 아 개색 저거 후 뭔 랜덤이야 무슨 산신의 바람이 나면 산신 세트야? 랜덤으로 나오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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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죠? 헷 수갑이야?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나와야 돼. 휴. 아이씨. 아. 개같네 진짜 와. 죽을 뻔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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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그마 여기 있을 거야 그마. 예. 오케이 양초 하고 그마가 어디였지? 아 여기지 여기 여기. 저 빵 조각. 지금이야. 아, 다 왔어. 헉. 아, 씨발, 꺼지라고. 아, 개빡쳐, 진짜. 이 개새끼들 때렸으면 좋겠다, 진짜. 때렸으면 좋겠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꺼져. 꺼지라고. 시발라면 진짜 됐다 시발라면 진짜 간다 카타 시발 가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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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후 개빡치 뻔했네 진짜 아 아우씨 줄리아에게 주자 총 나왔으면 대가리 바로 헤드 빵빵이다 이씨 에이씨 잘 맞았네 알밥은 됐어 뭔 알밥이야 먹다가 더 얻은 체력보다 더 큰 손해면은 더 빡쳐 운매! 아 이런 씨발! 저장하면은 금화를 쓰게 돼요 금화 10개를 모아야 돼 저장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여기 저장하는데 돈 들어 뭐 개같은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갖다 주자 일단은 또 먹어 아이템을 제발 줄리아 존나 힘들었어 줄리아 여기 자 네가 말한 그 책이야 자 어서 받아 줄리아에게 책을 건넸다 고마워 한스 이제 완벽한 보물사냥꾼이 되었구나 고마워 자 보자 이건 오랜 나비들을 모아둔 카탈로그 같은 거야 나비? 그리고 이건 줄리아 한정사 아 잠깐만 이게 뭐지? 888 아 존나 쉽네 야 아, 야, 존나 쉬웠잖아! 야, 비밀번호잖아! 개 쉽네! 아, 난 어려운 건 줄 알고. 여기가 저거, 888. 좋아. 줄리아가 준 코드를 사용해보자. 888 한번 이쪽 지를 사용해볼까? 888 됐다 뭐가 있을까? 나비채! 미친 바람의 나라야? 바람의 나라 나비채 핵시계 아이템인데 지금 뭐야 나비 뒤졌나? 줄리에게 내가 잡은 걸 내가 찾은 걸 보여줘야겠어 나비채? 따라라라라라라라 식 공원이다 이
그물도 그물로 줄리아 내가 발견한 것 좀 봐봐. 슉슉 이게 뭔데? 나비채. 나비채. 네가 준 쪽지에 적힌 숫자는 그 상자의 비밀번호였고 거기서 나비채가 나왔어. 아주 흥미로운걸? 이거 분명 루크레이치아가 어렸을 적 가지고 놀던 나비채임이 틀림없어. 정말 놀라워 한스. 난 정말 이 미국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어쩌면 난 곧 나보다도 더 뛰어난 보물사냥꾼이 될 거라고. 정말? 짝인데? 그래서 이 나비채는 왜 들어있는 걸까? 근데도 잘 모르겠어. 일단 네가 가차를 가지고 있어. 혹시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니? 하지만 이게 보물을 얻기 위한 단서면 어쩌지?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떨까? 아니야 아니야 네가 해 괜찮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읽고 있는 책을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거치적거린다고 임마. 왜? 사실 난 한스 두려워. 고백하지만 난 전문 보물사냥꾼이 아니야. 보물을 찾는 것보다 비밀을 파헤치는 걸 더 좋아해. 수술 보물을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지만 넌 진짜 보물사냥꾼이잖아. 그러니까 보물은 네가 직접 찾아야 의미가 있을 거야. 아 속았다. 하지만 나 솔직히 말해서 나도 지금 무섭단 말이야. 그래 알겠어. 다 이해해줄게. 너를 이해하게. 내가 너를 이해하마. 대신 약속 하나는 확실해두자. 분명히 우리는 협력관계니까 내가 보물을 찾게 되면 보물의 절반을 너에게 줄게. 병신이야? 병형신이야? 왜 미친 짓을 해? 다 보물을 찾는 가정아이만 하는 말이지만. 너가 미드캐스. 너 같은 병신을 만나 정말 다행이야. 그럼 난 여기 탈출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할게. 넌 네가 원하는 걸 계속 하렴. 너만 미드캐스. 우리 좀 우리 바깥 어차피 바라지만 못 봤어. 병 형신이야? 크크크. 엄마 버려졌대. 그러게 엄마한테 전 줘야 되는데. 자, 그 위로 가기 전에 저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아, 아까운데 이거. 그 말을 아끼고 싶어. 근데 저장 안 하면 에반데. 아. 아, 저장을 해야 될까? 아, 저장 안 하면 죽으면 처음부터야. 거 다시 가야 돼. 해야 돼. 저장해 주세요. 오야, 존절. 가자. 당락이 없다고. 장난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어. 가자. 이 뒤를 드디어 간다. 페트로니아. 가자. 우와. 우와 뭐야. 오. 선생님, 루카메라 백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길 고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발걸음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돌아간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미친! 미친! 말하기는 선생님께서는 고약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더군요. 기적도 아니고 돈도 없고 심지어 아빠까지 없는 거랑뱅이고 말하니. 당신 같은 사람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백장님의 후계자가 된다나. 그게 간혹 기는 소리니까요. 헐, 죽는 거야? 바뀐데? 뭐야? 헐 누가 뭐야? 엄마. 헐 엄마. 어? 엄마? 엄마 쓰아리야? 오 뭐야? 오 엄마 쓰아리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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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미친 뭐야? 아이들들들들! 아이 머리야. 아니 여긴 어디지? 온 사방이 피투성이야. 아 씨발! 밟아 죽인 줄 알았네.